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. 대사증후군, 당뇨, 치매, 본인도 모르게 간암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사망하게 되기도 하는 게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. 당연히 염증이 좋습니다. 우리가 알기로는. 네. 네. 이런 당연한 게 문제로 나왔을 리가 없죠. 자, 만약 이게 X면 이거 다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. 아니, 뭐 선생님 말 들어보시죠. 네. 자, 선생님 정답은요? 정답은? 아, 맞아. 왜요? 아니면 염증을 아예 딱 없애는 방법도 그래. 있을까요?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